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용준형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네, 2일 뒤에 제 새로운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고요.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나름 바쁘게 네, 잘 알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.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요 근래에 뭐 특별한 걸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특별한 걸 하는 거는 없고 거의 요즘에는 매일 운동하고 그게 아니면은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밀린 집안일들 하거나 해외 여행을 못 간 지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못 가셨잖아요.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해외 여행 영상 같은 거 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보고 대리만족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애착이 사실 저는 전곡 이제 제가 좀 열심히 고생을 해서 만든 곡들이라 다 애착이 가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고생을 시킨 곡이 있어요. 롤리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은 제가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이제 가사가 안 나와서 이 곡을 버리려고 했었던 곡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안 나오면 이 트랙을 그냥 버리자 라고 했다가 정말 극적으로 그날 한 달 동안 안 나오던 가사가 그날 딱 나와서 다행스럽게 앨범에 실을 수 있었던 곡이 롤리라는 곡이 있어서 네, 좀 애착이 가는 편입니다. 저는 일단 운전할 때 뭐 차가 좀 이제 막히면 약간 멍한 상태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서다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안 날 때 뭐 그럴 때도 많이 났고요.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딱 잠이 너무 안 올 때 그때 이제 뒤척이는 그런 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네 그때 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. 사실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가늠이 안 돼요. 네, 어느 정도의 이 벅차오름이 있을지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지라는 그게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많은 감정들이 막 교차를 하는데 그거는 무대에 서기 직전까지도 계속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 처음에 팬분들이 제 눈앞에 딱 이렇게 계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너무나 행복할 거라는 것만 확신하고 있습니다. 네, 너무 오랜만에 일단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됐고 제가 항상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는 거를 네, 다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로너라는 앨범을 꾸준히 계속 작업을 해왔고 네.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뭔가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세우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. 네. 앨범 발매도 정말 코앞까지 왔는데
지금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그 시간들이 다 채워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네, 조금씩 조금씩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팬분들이랑 이렇게 좀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. 네. 이게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뭐 그냥 딱 올해까지만이 아니라 그냥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. 네. 오늘 화보도 정말 오랜만이에요. 진짜 너무 오랜만이고 사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 작업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 주셔서 네, 너무 기분 좋게 재밌게 작업하고 돌아갑니다.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돌아가는 것 같고요. 네. 롤링스톤 코리아 정말 감사드리고 네. 저 용준 형님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